아이고. 야, 형님이 오실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? 아이고,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이거? 걱정되냐 형? 아, 형님, 아, 진짜 짜증나게 진짜. 형님이래.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? 아 오다 당했어 임마. 어? 아 그래? 아 이 자식이 내 얼굴을 봤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, 살짝 긁힌 거니까 뭐 이러면 안 돼 이거 이거 빈도라도 빨리 감아줘야지. 아 살짝 긁힌 거 아니야. 아 여기 있다. 아 순대구만. 어. 오케이. 자 됐다. 어 여기 아 갈비대구만. 오케이 여기 있다. 오케이 됐. 어 유박대구만. 아, 유통기한이 오늘까지구나. 예. 이따 먹어야지. 얼굴이 왜 이래? 왜 다친 거야? 이거 빨간 약이 있어야 돼. 빨간 아, 약이. 빨간 약. 빨간 약. 오케이 여기 있다. 아 개참이구나. 아이 빨간 약. 칠리구나. 아 여기 있다. 아 초장이구나. 돌아버리겠네. 개 여기 있다. 아 딸기우유구나. 유통기한이 오늘까지구나. 뭐야 이 자식아. 야. 오케이. 이 자식 장난 수가 됐어 이거 이제. 아, 괜찮아? 아 빨간이야. 아 빨간, 빨간이야. 아 고추 참치가 오늘까지네. 뭘 오늘까지야? 뭐가 부담이는 거야 이거? 하지 마. 이거 봐 이거 봐. 최다 먹을 빨간. 뭐야 이거는? 아 이거는 그 핫바야. 핫바야. 핫바. 들어오세요. 안 치워 봐. 아 야. 야, 우리 아내 어디 갔어? 어, 아 형수님! 네? 형수님! 우리 아내 오다 당한 거 아니야? 이거 그만 안 되는데 형수님! 어? 아! 여보 내 희생의 흔기처 여보 흔기처 알았어 가자 진짜 아니, 어머, 여보, 네.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여보, 나 몰래 떡볶이 먹었지? 떡볶이 먹었지? 나 몰래 떡볶이 먹지 말라고 했어, 안 했어? 미워, 이거 왜 떡볶이를 먹는 거야? 이거, 응, 피곤아. 나 좀 이게 아픈 거 안 보여? 아, 가만히 있어보자. 당신네 오빠가 한의사잖아. 어? 어디 가서 그래? 좀 치료 좀 바꿔야겠다 내가. 어? 우리 오빠 한의사인가? 당신 친오빠 한의사잖아. 어? 어? 그런가? 봐봐. 당신 오빠 친오빠 맞잖아. 어머 이 오빠. 아니 이렇게 똑같이 생겼네 친오빠야. 친오빠 이 오빠는 이씨고 나는 홍씨인데.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. 나 진짜 이러면 난 너무너무 속상해. 아니 근데 당신은 그 뭘 하다 이렇게 느끼 다녀. 나는 갖고는 여성이잖아. 그래서 여보한테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느라고 늦었지. 이거 양품 비빔밥 비벼 먹었어? 양품 비빔밥은 이거 양품 비빔밥은 짜가고 밥 하나 탕 넣고 계란을 탕 고추장 탕 넣고 참기름에 고마 한 병을 다 넣어 그거를. 이모 여기 참기름 다섯 병만 넣어주세요. 여기 다섯 병 여기 이모 여기라고 여미 여기 안 보여요. 이모 여기 따따따따따따따 일로 주세요. 참기름 다섯 병이야. 사람 좋아 보여? 어머 이거고요 여보. 뭐 지게차 왔어 지금? 아니야. 아니 이제 뭐라고 하지? 그럼 얘기를 해봐. 뭘 하고 온 거야? 풀메. 풀메이크업. 풀메이크업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아유. 아무튼 다들 조심해. 어? 이러다가 우리가 그 큰일 날 수가 있어요. 어? 연락 뻥딸. 뭐 소리야 이거? 내가 고용한 경호원이야. 어머나. 야, 그 악어 나 구경 좀 하면 안 될까? 악어를 보내버렸네.
그걸 왜 저기 내 구경하기 전에 버리지 그거? 저거 살아있는 거 맞아? 맞다! 야 내가 저기 이번에 그 고용한 경호원이야. 아 어? 경호원이야? 태국에서 무에타이를 아주 잘하는 놈이라고 들었거든. 강해 보이네. 열라 몽타이! 내가 왔다이! 분위기 업됐다이! 어? 너 입 열면 분위기 다운된다이! 가라이! 아 하고 겁나 춥다이! 아 이거 국밥 생각난다이! 너 저기 맞아? 이거 뭐 이렇게 따이따이거리고 뭐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? 태국에서 왔다이! 확실해? 아, 그렇다이! 말투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따이따이 거니까. 오프닝에 너무 쉬었나봐. 등장에 너무 그러길래 빨리 여기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저기까지 내려갔다 왔어 이거? 빨간이야 줄까? 뭐야? 왜 이래? 왜 이래? 너 대사 까먹었지? 그렇다! 아니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. 아니, 뭐. 계속 그냥 기다렸거든. 아니, 안 네가 안 받아줘서 그랬다! 아고 다시 갖고 와라. 아 또 시작이네. 저놈이랑 끝내고 시작한다. 야 네가 저기 태국에서 온 그 무에타이 맞아? 그랬다! 연락 봅시다! 아 신난다! 꿀꿀이다! 꿀꿀이 안다! 아니다! 환다! 뚜껑 딴다! 꿀꿀이다! 네 꿀꿀이다! 살다! 살찐다! 그걸 준다고 먹어 임마! 놀랬나봐. 아유, 나는 괜찮아. 아깝지만 괜찮아. 이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아니야, 이거? 아니야 괜찮아. 당신은 뭘 자꾸 아깝다 그래. 아이 깎아주려고. 아이고. 그릇돔이야. 어떡하면 좋아. 그래. 어떡해. 니네 한 번만 더 장난쳐봐. 나 자꾸 그러면 나 집에 간다. 어? 호. 누가 나왔어? 맞아 갔네 갔어 마탱이가 제대로 갔네. 야 손까지 꺼내가지고 닦아봤어 뭐해 가 너거지 가 새끼야. 야 너거지 김포지 닦아봐줄게. 택시 이거 김포야 돼. 택시 택시 빨리 여기야 답답다. 얘 데려가 얘 데려가요. 어 진짜 이제 성질이 나. 잘했다. 너 티 안 내려? 몰랐다. 야, 너 저기 태국에서 오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온 거야? 선물 갖고 왔다. 선물 갖고 왔어? 고구마랑 자몽이랑 쉐키쉐키 됐다. 오, 고구마랑 자몽이랑 쉐키쉐키란 게 있어? 야, 이게 건강에 뭐야? 겁나 좋다. 고자주스다. 아. 어감이 별게 졸로 좋진 않은 것 같은데? 그 딸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. 바나나에 콜라보 고구마와 자몽 고자라는 도시체 어디서 자격지심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내가 확신해. 내가 확신해. 내가 확신해. 야 고맙다. 야, 야 기분 안 나빠. 야 나 안 먹어. 야 너 먹어. 안 먹어. 치워 치워. 치워 마 치워. 나 먹어도 돼? 내가 고자라니. 내가 고자 주스라니? 놓칠 뻔했어. 뭐야? 예! 이것들이 오늘 정신이 나... 안 치워! 뭐 하는 거야, 지금? 고자를 치우라니. 이게 다 세상에! 뭐야? 자기 걸 쳤어. 어머나 세상에! 모르는 일이야. 잘못됐다. 너 저 태국에서 온 거 맞아? 그렇다! 겁나 몸이 단단하다! 너? 네 몸이 단단하다고? 그걸 보여준다! 어떻게 확인해, 마 우리가 그거를? 보여준다! 뭐야?
아, 강목 아니야? 어. 응? 오! 맨달인데 맨달이. 오! 오! 야, 야, 왜 그래? 확인하기로 했는데 이게 대단하네. 오우, 야, 이게 오우, 야. 나무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뭐야? 아무래도 개구리를 치다 걸린 거 같아. 이런 걸로 자식아, 이게 대마 이게 야, 우리 거 갖고 와. 아, 예. 갖고 와. 에이, 그런 걸로 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, 이 정도는. 강무기 자식아, 이 정도는 돼야지, 임마. 어? 이 정도는 돼야, 임마, 이게. 아픈지 안 아픈지 안다고, 임마, 이게. 이게. 야, 진짜 아프겠다. 오. 아니, 이게. 진짜 아프겠다, 이거. 빨간 거. 이 정도는 돼야, 이게. 사람이 단단한지 안 단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. 어? 야, 나 그런 팀이 좀 된다. 앞으로 나와. 잡어. 이거는 딸기라 짰다. 어, 자, 이거. 아, 이거는 딸기라 짰다. 어, 잡어. 잡어. 단단해. 어, 이거. 저 한국 사람이에요. 뭐라고? 저 전남 순천 사람이에요. 지금 일산에서 타이 마사지에서 알바하고 있어요. 이 자식 이거 사기 친 거네 이거. 어? 야, 이놈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? 왜? 이 강목에다 물을 적셔서 때리면 더 아프다고. 아, 좋은 방법이야. 야, 죽는다. 물 뿌려. 물이 없으니까 이게 고자주스라도 좀 뿌리겠어. 넌 네가 갖고 온 거야, 엄마. 넌 죽었어, 엄마. 너. 잘못 맞을 것 같다. 저 뿌리면. 원, 투, 쓰리. 어떡할 거야? 총 가져와. 총 가져와, 자식아. 총 갖고 와. 어? 어떻게 할 거야, 엄마? 어? 이제 어떻게 할 거야, 자식아, 엄마? 프로볼 세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나오세요. 황제성 쓰레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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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. 네. 자, 본인 자리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자 이제 본인 자리에 예, 들어가십니다. 누구 뭐 아는 사람 왔어요? 왜 그래요? 아, 누가 아니 뭐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네, 집중해 주시고요. 먼저 브라질에서 오신 분이죠. 네, 브라질에서 온 블랑카 에모니다 사장님 나봐요. 뭡니까 이게. 네. 회식 자리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요? 사장님이 폭탄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. 그래서 뭐 넣어야 돼요? 물어보니까 넣고 싶은 거 마음껏 넣으라 그랬어요. 양주 넣었어요. 소주 넣었어요. 맥주 넣었어요. 담배꽁초 넣었어요. 가래침 넣었어요. 사장님 내 허벅지에 담배빵 넣었어요. 뭡니까 이게. 아, 그런 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. 한국 폭탄주 어렵습니다. 네. 어디 나라 말투예요 그게. 뭡니까 이게. 다음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범죄도시에 출연하신 분이죠. 이수파 두목 양이수 씨인데요. 네. 네, 아니다. 뭐가요? 예. 뭐 자꾸 이렇게 누굴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, 아까부터. 네. 아니, 왜 자꾸. 예. 아니,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네. 자,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난을 좋아하는 분이죠. 장난꾸러기 양컬리 컬킨. 안녕하세요. 양컬리 컬킨입니다. 네. 아,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. 나도 알아. 뿅. 이 사람이 장난치네. 내가 너 당신 못 때릴 줄 알아? 사람 말이야. 어? 아, 그렇다고 또 울면 어떡합니까? 에, 울지 마세요. 예? 울지 마세요.
저기 피를 왜 붑니까 이거? 예? 아 지금부터 문제를 뭡니까 이게? 자, 첫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 주세요. 아 산타가 이걸 타고 다니죠? 카카오 택시. 아닙니다.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요. 카카오 택시 블랙.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게? 하늘을 날아가잖아요. 대한항공. 아닙니다. 노래 힌트 드리겠습니다. 땡땡땡 사슴코는 루돌프 사슴코. 네? 어? 루돌프 사슴코. 루돌프 사슴코는 자 맞습니다. 자 정답이 지금 부른 노래 가사에 있어요. 사슴코? 아 아닙니다. 자 앞만 바꾸면 돼요. 가슴코. 이 사람이 진짜 뭐 하는 거 진짜. 왜 그래도 당신? 어?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잘못했어요. 형한테 때리지 마세요, 엄마. 세상 살기 싫다, 싫어. 우리 집안에 도둑들을 키웠구나. 기영이 너도 종아리 걷어. 잘못했어요. 애기야, 좀 참아라. 아니, 이게 무슨 돌발 행동입니까, 자꾸? 당신 그 방송에서 자꾸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하면 여기서 편집돼요. 그래? 뭐야 비싼데 땡땡땡 사슴 코는 네? 필러 넣고 콧볼 두는데 250. 내가 장난치지 말라고 했죠 이 사람아. 네? 당신 장난치지 말라고 했죠 이 사람아. 죽을 수 있어요. 울지 마요, 양이수. 울지 말고 일어나 미리를 불어라. 뭐 이상한 데서 자꾸 소리가 나요. 핑도 아닌데. 말이 돼요, 그게? 뭐 하는 거예요, 저 사람은? 뭡니까 이게? 왜 자꾸 장난쳐요? 장난치지 마세요. 왜 나만 일렉 싫어? 일렉트로닉. 뭐요? 일렉트로닉? 왜 나만 일렉이에요? 일렉션이래요, 일렉션. 정답은 루돌프였습니다. 아, 자, 아쉽게도 이번 문제를 못 맞추셨습니다. 하지만 다음 문제를 맞춰주시면 저희가 최신형 휴대폰을 선물로 드립니다. 문제 주세요. 네. 저 같은 사람을 이거라고 하죠? 가족 몰래 여행 가는 사람. 아닙니다. 상금 꼬부치는 사람. 뭔 소리예요 이 사람아. 김수미 씨 노래에도 있죠. 젠젠젠 네. 젠젠젠 서서 돈 먹는 기계. 뭔 소리야 이 사람아. 뭐부터 안 하면서. 그러면 뭐 신영이랑 아나운서는 뭐예요 그러면? 앉아서 돈 먹는 기계. 옆에 허영지 씨는? 뭐 그냥 이상한 원피스 먹고 돈 먹는 기계. 돈 먹는 기계 고개 숙였습니다. 어? 분홍색 돈 먹는 기계. 맨날 인스타 하는 건 아빠요. 이게 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? 당신 때문에. 장난 좀 그만 쳐요. 예? 장난 좀 그만 쳐. 제가 잘못했어요. 형한테 때리지 마세요, 오빠. 세상 살기 싫다, 싫어. 우리 집안에 도둑들을 키웠구나. 기영이 너도 종아리 걷어. 잘못했어요. 좀 참아라. 뭐해 이 사람이야 이제.